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는 속담도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제는 또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또 우리 시장도 그 영향에다가 또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바이오 대형주에 대한 이슈 문제, 그리고 내년에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만큼 성장률 측면에서 하락할 건지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뭉뚱그리면서 반등세에 찬물을 끼얹는 하락세가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 초반이라든지 조금 개장 직후보다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0월 달에 하락세를 다시 연상케야 하는 그런 장세가 출현하고 있다는데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반도체 또 전기전자 전문가를 한 분 연결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죠.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어젯밤에요. 루멘텀 홀딩스라는, 그러니까 예.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여기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 납품 처로부터 좀 줄이라는 예. 그런 언지를 받았다. 뭐 예. 그런 얘기들이 되면서 이 회사 주가가 예. 32%가 빠졌고 예. 애플이 5% 이상 빠지는 그런 장이 예. 실현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나스닥 위주로 큰 폭의 하락이 됐는데 예. 자초 지정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일단 루멘텀은 원래 그 얼굴 인식하는 예. 그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거래선은 당연히 애플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어쨌든 그 아이폰 그 RS라고 해서 6.1인치 LCD 모델에 대한 재고 조정 얘기는 지난주에도 있었고요. 지난주에 예. 주요 이제 생산 회사가 팍스콘하고 페가트론인데 거기서 일단은 캐파 가동률을 한 30% 가까이 컷을 하는 그런 뉴스플로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시켜주는 뉴스플로우가 어제 미국 증시에서 예. 이제 나온 거고 그게 이제 애플까지 하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까지도 어제 한 4.8% 빠지면서 예. 금이 최근에 또 반등을 이끌었던 반도체 주식까지도 그렇죠. 동반해서 하락하는 배경이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바일 쪽에 핵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회사들의 낙폭이 두드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이 잘 안 팔립니까? 그 사실은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아이폰 RS는 745불인데 LCD 예. 타입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를 내는데 그 제품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 뭐 정말 애플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너무 좀 뭐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게 좀 가격을 높여서 팔다 보니까 가격장이 있는 거고 예. 반면에 아이폰 맥스라고 해서 올레드 타입 제품은 또 이거는 출하량이 저희 예상 뭐 시장 예상보다 또 한 30% 정도 많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6.5인치에 이제 뭐 특히 올리기가 단 제품 200만 원에 근접하는 제품인데 그 제품은 또 잘 팔려요. 그래서 예. 애플의 이 제품 세그먼트가 좀 이번 제품의 경우에는 되게 좀 뭐 제품끼리도 서로 차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LCD 타입 모델은 비싸게 받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비싸게 받은 예. 측면이 있어서 안 팔리는 거고 반면에 진짜 제일 비싼 제품은 역시 애플 제품은 또 선호층이 있다 보니까 제일 비싼 제품은 또 의외로 잘 팔리는 그런 양극화가 이번 아이폰 프로젝트에서 노출되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고가 가격 정책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리 한국 같은 해외에서는 그다지 나쁜 성적표가 안 나오는데 미국 현지에서 이 가격 저항이 오히려 심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왔던 예. 것 같은데 그걸 예.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예. 접어든 상태에서 애플의 그 올레드 제품도 사실은 작년에 나왔던 특히 아이폰 10의 또 같은 모델이 10S라는 모델이거든요. 예. 그거는 거의 스펙은 비슷한데 가격만 뭐 동일 가격이니까 그건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올드 모델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새 제품 중에서 좀 뭐 가면 키우면서 차별화시킨 거는 6.5인치 말고는 없는 것 같고 예. 나머지 두 제품은 좀 저희도 이제 뭐
처음에 출시할 때 이 두 제품을 가격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하면 안 팔릴 거라는 식의 저희가 리포트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근데 네. 애플은 그걸 무시하고 시장 예상하고 달리 좀 비싸게 또 두 제품을 냈고 반면에 6.5인치 제품에 대해서는 비싸게 팔아도 아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제품은 역시 예상대로 잘 팔렸는데 나머지 두 제품이 물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품 회사한테 느끼는 센티멘트가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애플의 주가라는 게 사실 나스닥에 물론 이제 빵에다가 애플을 넣는 경우도 있고 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새로운 신기술로 미국 나스닥 시장을 선도해왔던 이런 회사들의 센티멘탈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거니와 예. 우리 예. 반도체 주가 혹은 우리 예. 모바일 쪽의 핵심 장비 부품 회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예. 굉장히 큰 예. 걱정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바이오 쪽에서도 코스닥 기업 위주로 해서 뭔가 센티멘탈이 예. 조금은 훼손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 한 축인 IT 섹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과연 연말까지 우리 장세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인데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IT는 뭐 크게 반도체랑 뭐 일단 스마트폰으로 예. 일단 구분을 해놓으면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하락이 좀 진행은 됐지만 또 모바일 진행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예. 스마트폰 부품주하고 좀 차별화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오히려 애플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부 경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LCD 모델 자체가 사실은 또 한국 서플라이 체인하고 연관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 솔직히 뭐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자면 LG 이노텍 정도만 그쪽에 이제 3D 센싱을 공급하는 모듈을 공급하는 거고 예. 한국 IT는 대부분 OLED 모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LCD 모델의 판매 부진이 OLED까지 확대되면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좀 큰 그림에서는 기회가 또 경향하면 되겠지만 최근에 또 삼성이 폴더블 폰이 내년에 뭐 물량 기준으로는 사실 50만 대에서 100만 대 사이지만 예. 또 한국 IT만의 또 차별화 포인트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동조화되는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이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예. 좀 궁금해서요. 예. 반도체 예. DRAM 가격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스팟 프라이스 기준으로요. 예, 일단은 지금 PC DRAM이 지난 뭐 10월 말에 한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CPU 가격이 급등하면서 CPU 가격 자체가 노트북 가격보다 비싼 CPU 가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 PC DRAM에 대한 재고 조정이 PC DRAM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한 것 같고요. 네.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는. 반면에 모바일 DRAM 한국 기업들이 주력하는 거는 2%밖에 안 빠졌고요. 예. 서버 DRAM은 한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가격 하락이면 일단은 한 번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예. 그리고 1분기에 그렇지만 또 이 레벨로 가격이 또 PC 드림이 한 더 빠지면 또 시장은 좀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박스권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확인하자.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뭐 일단은 사실은 낙폭은 PC 드림은 예상보다 컸고요. 모바일 예. 드림은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4분기에. 그런데 예. 한국 기업은 주로 모바일 디램하고 서버 디램 위주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저는 가격 하락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PC 디램 가격 하락은 너무 급했고 모바일 디램은 너무 안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디램 가격은 서로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 판정승이나 뭐 판정패가 없고 그냥 중립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 모셔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간밤에 있었던 애플에 관련된 소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